1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정책은 한반도 통일의 새 지평을 열었다면서 1991년 지난해는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계례에게 분단 이후 가장 보람찬 한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석 달 만에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룡의 새 시대를 열기를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두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 국정의 최우선을 경제 활력의 회복에 두고 물가 안정과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안정 기조 속의 경제 내실을 굳건히 다져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임금을 안정시키고 산업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술 개발과 수출 그리고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농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 2조 7천억 원, 댐,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에 4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계각층 많은 인사,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한 해에 선거를 네 번씩 치르고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저는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올해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수많은 인력이 선거에 동원되고 늘어나는 정치자금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소리가 높다고 소개하고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실천에 옮겨 본격적인 남북 공존 공영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정치 일정에 대한 질문에 민자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에 경선에 의해 선출될 것이며 국회의원 총선거는 3월 이후에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 공약을 항상 수첩에 적어서 지니고 다닌다면서 제가 국민에게 한 공약이 총 4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48건이 오늘 현재로 좀 착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은 대통령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신령을 바쳐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